님이 지금 20분간 3부를 가신 사이에 저희가 술술 토크 에피소드를 빨리 찍어서 내일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자, 저희가 10분 안에 영상을 끝내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프리게임 그린치 쿠션과 맥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그린치입니다.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요즘 여기가 저도스 맥주를 엄청 푸시하고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만드는 게 맞나라고 고민이 많은 양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록병의 비밀. 그래서 티셔츠도 초록색으로. 야, 어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맞출 거 아닌데. 정말 이렇게 됐네. 아, 촌스러워. 아, 라프로이크. 라프로이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피트 위스키일 수도 있어. 라프로이크 아드베.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떠오르잖아. 근데 라프로이크 같은 경우는 마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캐릭터가 양호실 냄새, 뭐 아이오다인 막 이런 걸로 유명한 피트인데 은근히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왜냐면 제가 라프로이크 저거 10 CS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싱글 캐스크 트로피로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영상에 다이얼로 넣기도 했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라프로이크 1년에 한 번씩 릴리스하는 캐리어 시리즈인데 이번 연에는 화이트 포트하고 마데라 통을 이제 써가지고 숙성을 했다라는 컨셉이고 매년 배럴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뭐 배럴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컨셉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웨어하우스 C라 그래가지고 아일라 섬 내에 제일 오래된 웨어하우스 거기서 풀텀으로 숙성을 했다 해가지고 웨어하우스 C로 내보냈었었고 이번 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을 두 가지 다른 걸 썼었었죠. 잠깐만, 그거 얘기하기 전에 KDS가 무슨 뜻이야? 알아? 모르겠어. 뭐 게이위계로 무슨 뜻이 있겠지?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KDS 찍는데 KDS가 어떤 의미인지 안... Friendship이래, 허니! 이 뒤에 적혀있어. 맞아. 그게 있을 거야. 직류선마다 소사이티 같은 게 있잖아. 뭐, Foros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너맨 클럽인가 뭔가 있고, 뭐, 러프로이그는 러프로이그 애호자들을 Friends of 러프로이그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니아층들을 위한... 시리즈일 수도 있겠네. 그런 거야. 진짜 이 러프로이 캐리어스 같은 경우에 매년 릴리스가 되는데 내 기억으로는 제일 맛있었던 건 이제 2014년도 포트우드였거든. 그게 왜 맛있었냐면은 포트 같은 경우에 내가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러프로이그를 이제 법원통에 숙성시킨 게 나는 내 입맛에 제일 맞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러프로이그랑 포트랑 만나니까 진짜 이 조화가 끝내주게 맛있다라고 무슨 잼이랑 피트랑 되게 정말 좋은 느낌이었어. 리뷰가 좋았구나. 나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 내가 싫어하는 레시피를 가지고도 그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후로도 막 사람들이 이제 오, 이 캐리어스가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핫해진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 하지만 그 이후로 2013년 포트우드만큼 잘 만들어낸 거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조금씩 갈리겠지만 막 그만큼의 명성을 찍었던 릴리스는 아직까지도 없었었지. 특이하다. 왜냐면은 다른 아드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릴리스 특이한 거 내고 다닐 때가 시가가 확 뛰잖아. 막 500불, 600불짜리 있고 막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라프로이그는 그런 게 딱히 없네. 솔직히 구해보려고 노력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 포트우드도 한 3,400불이면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막 25년 숙성 이런 것도 팔긴 팔잖아. 근데 그냥 정가가 비싸서 안 사는 거지. 시가가 비싼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드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칼 와인 같은 데 가보면은 시가로 붙여서 팔잖아. 그 특이한 막 외계인 그려져 있고 막 너가 그 형광색 에얼리언을 최근에 리뷰해서 영상에 올렸던 것도 그렇고 그 퍼미테이션 모르겠어. 그게 마케팅 그게 아닐까 싶어. 아드백 같은 경우는 라벨만 봐도 진짜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석대로 그냥 이렇게 점잖은 사람 조금 더 나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고객층으로 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로 들어가자면은 이번 연도가 뭐가 이제 포인트가 있냐 하면은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 러프로이그 마스터 디스틸러가 바뀌고 나서 첫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손맛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 뭐 중요하신 분은 예전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새로 바뀌시면서 블렌딩을 하고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포트하고 마데라 통을 썼다고 하잖아. 이제 마데라 통 캐리어스 릴리스가 2016년도에 있었어. 2016년도에 그게 나오고서는 평이 되게 안 좋았어. 그게 뭐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이후로 이거는 이제 마데라 통에 숙성을 한 건데 이 그 똑같은 마데라 통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세컨드 필 마데라 통이 75%고 나머지 25%가 화이트 포트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이한 릴리스는 여러 가지 통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딱 화이트 포트는 화이트 포트. 솔직히 이게 75%가 마데라면은 마데라하고 화이트 포트라고 써야 되는데 누가 봐도 화이트 포트가 더 호기심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 포트 앤 마데라를 했어. 근데 이게 25% 자체가 화이트 포트라고도 안 해. 잘 읽어보면은 25%는 포트 통인데 그중 대부분이 화이트 포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결국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지. 뭐 화이트 포트도 들어가고 맛만 있으면 되지. 아 그래, 맛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다 화이트 포트로 해가지고 내보냈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이 마셔보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근데 맛있어. 오 이거 괜찮다. 근데 되게 재밌게 이게 10CS보다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난 10CS가 더 좋아. 근데 이게
Madeira가 들어갔다 그래서 물론 second fill Madeira는 맞지만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다. 75%이기 때문에. 근데 난 Madeira... second fill Madeira를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Madeira 자체가 너무 강하게 될까 봐 second fill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라프로이 자체도 일단 강하니까 부닥치면 오히려 오. 더 근데 색깔부터 차이가 엄청 나거든. 뭐 비교 이게 진짜 강하긴 정말 강하다. 색깔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로는 잘 안 잡히긴 한데 실제 이게 훨씬 옅어,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샬도네에 조금 레드 와인 섞인 느낌? 도수는 이제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까지도 러프로이 같은 경우는 10CS 이게 버번통이라고는 하지만 뭐 여기에도 다른 통을 섞는다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픽하러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버번통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라고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맛에서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50년 소통 클럽에 같이 테이스팅을 했었을 때 피트를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네요 라고 하셨거든 다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라프로이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되게 강렬한 요오드 맛을 지키되 조금 다른 맛을 추가해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약간 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느낌이야. 하지만 이거는 엔트리 레벨급이 아니고 1년에 한번 나오는 어떻게 보면 리미티드 릴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버프 트리스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래 하지만 그만큼의 이 임팩트를 줘야 돼. 이걸 마셔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마시니까 와 이게 라프로이지 하고 다시 이걸 마시니까 이건 맹물이야. 아닌데? 맞아 너무 밀려 이게 오히려 난 이게 더 원디멘션 같고 이게 3D멘션 같아. 하지만 원디멘션한 맛이 진짜 라프로에게 그 강렬함을 느끼게 해주잖아. 하지만 질린다 이거지. 나도 라프로에게 옛날에 엄청나게 마셨지만 요즘에 손은 안 되잖아.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영한 피트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라프로에게는 저숙성 피트를 내보내진 않아. 뭐 5년짜리 뭐 3년짜리 이런 거 내보낼 법한데 그런 건 안 와돼. 오히려 다른 자기네만의 길을 가는 게 있어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요즘에는 다 젊은 사람들을 타겟을 매기는 반면 여기는 그냥 오히려 그런 원래 커스터머들을 위한 그러니까 라프로에게 매니아층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맛을 주는 기본을 지키되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인사해 만약에 여기에 쓴 세컨 필 마데라 통이 2016년도에 썼던 마데라 통을 재활용한 거면은 여기에 들어간 75%의 마데라 통은 6년 숙성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 통을 썼다는 가정하에 이게 저숙성 맛은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10년의 강렬함의 피트 맛이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동글동글한 풍미를 느껴주고 부드러움을 느껴준다 그러나 난 그게 싫다 이거지 결국에는. 앞으로 이걸 리미티드 릴스로 사가지고 그것도 100불이면은 뭐 비싼 것도 싼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스카치인데 그걸 마셔봐 썼을 때 그것도 와이포트랑 모델이 조금 비싼 통을 써가지고 광고를 했었을 때 느낌을 내가 원하는 반응은 이건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만약 180불, 200불이었다면 욕했을 것 같다? 아 이건 그 정도 아니지. 저거 떡 싱글캐스트 저거 먹어보고 딱 그 느낌이 그 느낌이었다. 이건 맛있는데 이 가격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90불이라네. 90불. 그러면 기존 라인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마시던 사람들이 그냥 이건 한 10불 정도만 더 내면 더 재밌는 맛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되게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 말대로 윌리즈가 그 리미티드야. 그럼 다른 데는 다 150불 뭐 200불 뭐 이렇게 비싸게 내보냈는데 여기는 그냥 정말로 거의 일정한 가격으로 내보낸단 말이야? 그럼 훨씬 더 좋은 접근이 아닐까 싶어. 이건 매년 90불. 진짜 정직하게 항상 90불.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지. 뚝심 있게 가는 것 같아. 너무 멋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저는 90불이면 충분히 한 병 잘 마시겠다 이런 맛이야. 냄새부터가 일단 그 마데라 냄새가 충분히 강해요. 근데 그게 역한 게 아니라 조금 와인같이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데라 와인이나 뭐 포르투 와인 같은 거 잘 만든 냄새의 느낌? 형님 마데라 한잔 받아. 하.. 그 마데라 뭐라 데라? 예스. 이거는 가성비 정말로 좋은 마데라 같습니다. 이거는 마셔가지고 하루에 이 정도 마시고는 그 이후로는 안 마시는데 맛없대라. 뭐 어쨌거나 라프로이 저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90불이면 강추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싱글 캐스크보다 맛있어요. 하지만 10CS보다는 아니고 아니 둘 다 맛있어. 근데 뭐가 맛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하면 가격을 생각하면 이거 3병 마실래? 이거 1병 마실래? 그럼 당연히 이거 3병이고 이거 1.2병 마실래? 이거 1병 마실래? 아 아니구나 이거 1.2병 마실래?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버번 캐스크랑 다른 캐스크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저런 폴트나 마데라 캐스크를 잘 살려주는 게 뭐 마른 폴츠나 마데라라고 하지만 사실 잘 살려주는 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맞아. 이건 괜찮다. 우리 아버님이 드셔보시면 딱 아시는데
우리 아빠 마시는 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버님께 지금 사실을 아니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이구 뭐 깨먹겠다면 안 돼요. 다음에는 아마 차에서 술술 토크 찍는 차에는 불법이니까 불법적인 거 아 근데 저희 프로퍼티 안에서 차에 주차해가지고 술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난 안 할 거고 네 혼자 찍던가. 이번 주 일요일이 Father's Day거든요. 해피